예, 질투는 나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좀 잡고 들어가야 될거 있어요. 이거 먼저 안 잡으면 너네 되게 헤매요. 잘 따라와. 이게 처음 들어갈 때부터 이게 시작되는데, 미래의 시점을 가정해요. 됐죠? 뭐야? 미래의 어느 한 시점을 가정해서, 됐죠? 그때, 그 미래의 시점에 되돌아본 나의 삶 있죠? 됐죠? 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미래에 되돌아본 삶이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이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언제? 지금의 나야. 괜찮습니까? 결국 그래서 이 시는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인 거야. 괜찮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시점을 일부러 조금 비틀어서 전개하는 특이점이 있는 작품이라서 요 내용 먼저 좀 체크해 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요거 물고 늘어지는 선지들 조금 들어가기 시작하면 실제로 너네가 많이 헤매거든요. 그래서 요거 먼저 좀 잡아놓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성찰과 반성의 자세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거는 이제 공통 키워드로 잡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새 작품 다,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새 작품 다요 키워드를 공통으로 잡고 가게 된다. 비교하기 참 좋아요. 요 정도까지 일단 잡아놓고 본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내려갈게요. 자,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이게 벌써 그러니까 미래의 시점을 가정한 거야. 미래의 시점을 가정했어요. 그때,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겠다. 이 종이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종이가 그냥 이시 자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작품, 그렇죠? 그냥 이 시라고. 미안. 아, 죽는다. 이 시라고 해석해도 상관은 없고, 아니면은 그냥 현재의 반성이 담긴 글. 요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작품을 공부하실 때는 약간 폭넓게 다양한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죠? 출제자가 이 중에 그래도 뭘 골라서 출제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다라고 공부하시면 조금 힘들어요. 문학은 원래. 그렇죠? 그래서 요 글을 떨어뜨리리라. 자, 그때 나오잖아. 그때.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도 많은 공장을 세웠었다가 되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때 있죠. 그때. 자, 미래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과거인 거라고. 됐지? 미래의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과거니까 이건 결국 현재가 되는 거라고. 지금의 나, 지금의 나. 됐습니까? 지금의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우고 있대잖아. 됐죠? 그때 이제 시어의 상징적인 거, 공장,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우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장은 고민, 본회, 번민 이런 거 얘기해요. 좀 조금만 쉽게 그냥 이야기를 해보면은 단순합니다. 그냥 나는 지금 너무 쓸데없는 고민 있죠. 쓸데없는 고민, 별로 영양가 없는 고민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리석게도 바로 나오네요. 어리석게도. 스스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조적인 인식이죠? 괜찮죠?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후회하는 겁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어미 있죠? 뭐뭐 하는 구나. 그렇죠? 여기도 뭐 구나 나오고 또 나오죠?
자, 뭐뭐 하는 구나라고 하는 어미가 반복되는 이유는 영탄적인 호주죠? 됐죠? 감탄형 어미를 쓴 거라고? 근데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감탄을 해요. 그죠? 정말 놀랐을 때도 감탄하고 기분 좋을 때도 감탄하지만 안타까울 때도 감탄한다고. 되죠? 여기에 이 영탄적 어조는 그래서 탄식인 거야. 괜찮습니까? 문제 없나요? 자, 그리고 계속 이어갈게요.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 머뭇거렸구나. 아, 싸돌아다니는 개처럼 머뭇거렸구나. 두줄 그냥 묶어서 정리할게요. 돌아다니는 개. 일단 딱 짚이는 키워드 하나죠. 목적성이 없습니다.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목적성 없이. 방황하는 모습. 됐죠? 이게 결국 누구의 모습이라고? 현재 화자 자신의 모습인 거야. 지금 이미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미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의 내 모습을 반성하고 있는 거야. 됐죠?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결국 나는 가진 것이 탄식밖에 없죠. 그래요. 나는 지금 후회밖에 할게 없지. 됐죠? 가진 것은 탄식밖에 없어서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요거 표현상의 특징으로 건드리는 경우 좀 있습니다. 청춘이라고 하는 것. 추상적 개념이죠? 이거를 세워두다. 물건처럼 얘기했잖아. 그렇죠? 결국 구체적 형상화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여기다가 이제 표현상의 특징으로 언급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하여. 됐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보통 여기서 끝을 내기 때문에 틀려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까지 가야지. 됐습니까? 자,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했다 해서 청춘을 세워두고 세워보았다가 까지인 거야. 결국 젊은 날에 대한 회상과 성찰인 거야. 됐지? 그래서 지난 삶을 성찰하는 모습이야. 괜찮죠? 다시 한번 그럼 갈게요. 내가 지나온 삶을 다시 성찰해 보았으니, 이거야. 그죠? 내 그동안의 삶을 성찰해 보니, 밑에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죠?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렇죠? 또는 타인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어로 나타나 있는 이 구절에 조금 주목해서 가면 다른 사람이 나를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근데 그런 게 없었다고. 됐죠? 그래서 결국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됐죠? 나는 오로지 그동안 타인에 대한 질투만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구나. 라고 후회와 성찰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됐죠? 문제 없죠? 자.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됐죠? 여기 짧은 글. 그래서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거지만 이게 지난 삶에 대한 반성의 글. 찬성이 아니라. 반성의 글. 성찰의 글. 됐죠? 요거를 남겨두겠다. 그래서 마지막 두 줄.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요 사랑 있죠? 이걸 꼭 러브라고만 해석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사랑도 가능한데 인정, 인정. 됐죠? 인정받고자 헤맸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나의 삶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자 헤매었던 삶이었으나 결국 마지막 스스로를 사랑하지는 못했대잖아. 그죠? 자기 자신을 아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지 못했었다고. 괜찮습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맞아요.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자세를 가지지 못했음을 마지막으로 한번더 반성하는 거라고. 괜찮죠? 문제 없습니까? 자, 끝으로 한 번만 더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반성하는 삶의 모습, 그치? 지금 여기서 이 시에서 화자가 반성하는 삶의 모습은 언제의 나라고? 지금의 나야, 그죠? 지금껏 살아온 나의 삶이, 그죠? 스스로를 인정하거나 사랑하지 못했던 삶이었다. 타인에 대한 질투와, 그죠? 쓸모없는 방황으로 가득 찬 삶이었다. 라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거라고 지금. 됐습니까? 대신에 뭐 극복 의지 이런 건 없어요. 괜찮습니까? 미래 지향적인 자세 이런 거 없습니다. 괜찮죠? 없는 건 없다라고 확실하게 체크해 두셔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질투는 나임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